동물원 동물들도 출퇴근 시간을 지킨다. 아침이면 일터로 가기 위해 서두른 직장인들. 그러나 일을 하는 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관람객 앞에서 재롱을 피우는 게 업무인 동물원 동물들. 그런데 동물원 동물들도 출퇴근 시간을 지킨다는 믿기 어려운 제보. 정말 동물들이 출퇴근 시간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동물마다 퇴근하는 그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동물들이 이제 퇴근된 곳을 두루누리니까 거기 알아서 해주면은 저희들이 다 들고 또 아침에 나가고 그래요. 정말 동물들이 출퇴근을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사육사들은 청소에 바쁜데 동물들 출근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식사와 동시에 방 청소 중. 바쁜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극곰은 누워 있는가 싶더니 몸치장 중이었군요. 그런가 하면 코끼리는 벌써 출근 준비를 마치고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펭귄들 역시 시간에 맞춰 달려나올 태세. 이렇게 출근 준비로 동물원 전체가 부산한데 이런 어머 너무 편안하게 잤네. 너무 넓으러 잔다. 허허 나무늘보 역시 마찬가지군요. 자 이제 본격적인 출근 시간. 아침 9시입니다. 느긋한 수컷과 달리 문을 열어달라 소마인 암컷. 지금 우와. 드디어 우리 문이 열리고 신기하죠? 북극곰 부부 출근을 합니다. 야 그래도 수컷부터 나오네. 동물원 입사 30년 차인 코끼리. 경력에 걸맞게 문이 열리자 알아서 출근을 시작합니다. 야. 관람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일까요? 겁이 많은 펭귄은 일단 주위를 살핀 뒤 한 마리가 출근을 시작하자 다들 뒤를 따릅니다. 야, 줄 서 있다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시계를 볼 줄 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출근 시간을 이렇게 정확히 지키는 것인지 마치 군인들의 행군처럼 열을 맞춰 관람객들 가까운 곳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구경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네요. 그런데 출근은 끝이 나는데 남아있는 펭귄들이 있습니다. 설마 펭귄에게도 휴가가 있는 것일까요? 이제 세 마리는 풀갈이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중이고 한 마리는 풀갈이가 한참 진행 중인데 펭귄은 풀갈이할 때 먹이도 안 먹고 움직이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나갑니다. 네, 말하자면 병가 중. 어쨌든 모두 출근을 했으니 열심히 일할 시간. 그러나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무 중에 졸고 있군요. 그래도 관람객이 지나가면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일어섭니다. 관람객들을 위해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코끼리. 그래도 반응이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쉬어도 보여줍니다. 오늘 근무 자세가 몹시 태만한 고릴라. 정말 한가로워요. 오히려 관람객을 지켜보며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어느새 동물원 폐장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오후 5시가 넘으면 동물들도 퇴근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자 출근 때처럼 문 앞을 지키는 북극곰 부부. 결국 문을 두드리며 시위를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육사가 문을 열어주자 지켜보고 있던 수컷이 먼저 들어갑니다. 동물원 사내부부 업무 종료. 관람객이 보고 있어도 정확히 퇴근 시간을 지키는 코끼리. 야, 저게 뭐지? 저게 어떻게 되지? 오늘 하루도 맡은 바 임무를 마쳤으니 보람찬 퇴근입니다. 코끼리도 업무 종료. 퇴근 시간이 넘었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자 자기 딸에도 염치가 없는지 딴청입니다. 그래도 사육사가 반응이 없자 억지로 문을 열기까지 합니다. 살다 보면 모든 일이 귀찮을 때가 있는 것. 드디어 문이 열리고 고릴라도 퇴근. 그래도 관람객을 의식하는지 뒤를 돌아보는 고릴라. 업무 종료. 도대체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 이제 아침에는 이제 보통 7시에 이제 출근도 하고 오후 5시에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동물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해두는데 그 시간만 되면 귀신 같이 알고서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흔들면서 열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는 관람객들로부터 한쪽은 스트레스 받다 보면 굉장히 그거를 야간 동물이니까 신경이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먹을 것도 있겠다. 뭐가 들어와서 저들끼리 편하게 이제 쉬면서 또 자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관람객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애를 썼던 동물들에게도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러고 쉬네요. 어머. 아니 무슨? 어머 진짜 편해 보인다. 동물원 동물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시 퇴근을 좋아하나 봅니다.